깎아버렸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향진원통이죠. 색성 향미촉법. 여기 이제 아까 닦아진 거. 세 번째, 향음동자가 나오지요, 이제. 향음동자는 향진을 통해서, 원통을 얻은 거죠. 향음동자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선제동자처럼 그런 동자지,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동자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지 않더라도 동자란 칭호를 받습니다. 문수보살을 이것이 저 문수 동자라고 하죠. 보현 동자, 남순 동자. 공자도 동자라고 해요. 공자를 유동이라고 하잖아요. 공자 같은 이도 유동 보살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공자를 불교에서 공자를 유동 보살이라고 말해. 이름도 잘도 붙였지요. 예? 천지일자를 떡 갖다 붙여가지고 동자란 동자지. 예? 유동이라는 동. 목동이라고 꼴비고 소나 염소 같은 것이 치는 사람들을 목동이라고 하죠.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향암동자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를. 중국에 보면 향암스님이 도를 개쳤죠. 유산스님의 제자. 원래는 백장스님의 제자인데 유산스님한테 법을 깨치게 되었죠. 향암스님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물었다고 그 전에 말했죠. 나는 여래께서 저를 가르치사대 모든 유의사항을 자세히 관찰해라고 하시는, 자세할 자, 자세히 관찰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모두 다 부처님 설법을 통해서 듣는 것은 전부 다, 그래서 성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이 사바세계는 음성교체란 말이 밑에 나옵니다. 사바세계는 음성이 교체가 된다. 다른 세계는 음성 없어도 되거든. 부처님이 중생을 가르치는 교체, 가르치는 자체가 음성이라 사바세계는 음성이 교체가 되므로 순서는 색성 향미촉인데 여기서는 성진이 먼저 나왔죠? 세계마다 다 다르죠. 유마경에 보면은 어떤 향적 세계는 냄새만 그냥 냄새 가지고 도에 들어가잖아요. 설법도 냄새 좋은 냄새만 풍기면 되는 거예요. 향적 세계 같은 데는 어떤 세계는 광명만 놓아도 돼요. 빛깔로. 또 어떤 세계는 삼매를 그냥 통해서 그냥 삼매로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사바세계에서는 시청과 교육을 말하지만은 자체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 예? 설명을 듣는 자체가 음성 아니요? 설명하는 게. 그래서 사바세계는 음성이 가르치는 그 교체가 되기 때문에 성진원통을, 성진을 제일 먼저 말한 거래요. 관세음보살 이근원통도 내나 귀도 성진하고도 관련이 있죠. 제가 그때 부처님을 사직하고 부처님을 떠나서 연회 청재 가던 갈세. 연이란 말은 편히 쉰다는 말이요. 편안할 연자요. 회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에 짜지요. 눈 감고 있는 것도 회라고 할 수가 있죠. 명상한다고 그렇게 운하시면 번역했죠. 회자를 연회를 명상한다. 편히 편안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걸로. 명상이란 명자나 회자나 뜻이 통하지요. 청재, 청재에 편안히 명상한다. 청재란 말은 맑은 집이란 말이죠. 집을 재라고도 하죠. 서재할 때 이자죠. 서적을 둔 집을 서재라고 하죠. 청재는 청정한 실내를 청재라고도 말하죠.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청재를 명사로 보지 않고 동사로 봐도 되죠. 청정하게 마음을 재개하는 거 그렇게 봐도 되기는 되는데 정명수에서는 청재는 청정한 실내로 보았어요. 서재라는 제자로 집제자로 집제자로 보지 아니할 경우는 맑은 마음에서 밖에 재개한다는 제자로 봐도 되거든. 그렇게도 말은 통하지요. 연회라고 한 것은 편안히 가만히 있는 것이 회고 편안하게 가만히 맑은 마음을 갖고 재개를 한다 해도 되고 또는 청정한 깨끗한 그 서재에서 그 정말은 집에서 편히 앉아서 명상을 하더니 그렇게 봐도 되고 그때 때마침 어떤 비구가 침수향을 태움을 보니 침향이요 침향이란 향을 침수향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그 참나무가 이제 넘어져 가지고 바닷물에 잠겨 가지고 그 바다 진흙에까지 잠기면은 그것이 오래오래 되면은 썩지 않고 참나무가 그렇게 이제 변색이 돼가지고 새카맣게 검은 빛깔이 요거처럼 이것같이 이제 라디오처럼 새카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땅 밑에 이렇게 진흙 속에 잠기가지고 그러니까 소금물이 쩔고 쩔어가지고 무거워서 잠기는 거요. 요즘에 대추나무가 뇌조목, 벼락 맞은 대추나무 가지고 염주도 만들고 뭣도 만들면서 하는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벼락 천둥이 대추나무에 뗀다는 극히 어렵지 않아요? 대추조자? 대추조자 맞는가? 이자죠? 뇌조목. 이것 가지고 부작을 만들어가지고 귀신 그 풀법 할 때 하는데 뇌조목이 참 어려워요. 요즘에는 쉽게 그냥 해요. 이렇게도 써요. 대추조자 전기로 만들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대추나무에다가 전기로 가열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 뇌조목이라고 하는데 전기로 해도 내나 같은 거 아니요? 전기나 벼락이나 같은 거니까 이제는 인공으로 뇌조목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물속에다 이렇게 담궈보면 무거워서 깔아앉아야 돼요. 보통 나무는 뜨지요. 뇌조목을 또 실험하려면 물에다 이렇게 띄워보면 깔아앉아야 돼요. 침향같이.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되면 이제 그 꺼내면 그 참나무가 바다에 잠기진 바다 진흙 속에 묻힌 것을 꺼낸 것이 그게 침향이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이나 가래나 우로 막 끓는 사람들한테는 침향을 약에다 넣으면 밑으로 깔아앉으니까 밑으로 아래로 침화시키는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약재로도 씁니다. 침향을. 그 침향 향기가 고요히 이제 저의 코 가운데 와서 들어오거나 냄새가 이제 코에 뻗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냄새 때문에 향진이죠, 지금. 향진 온통. 제가 이 향기가, 침향어 냄새가 나무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풀도 아니며 가도 붙은 바가 없고 와도 소종내가 온 바가 없는 것을 관찰하여 다 이런 식으로 아는 거요. 그 전에 차후에서 능엄기에서 인연도 아니다 자연도 아니다 18개 설명할 때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가령 쑥에서 불이 나왔나 태양에서 불이 나왔나 또는 것이 사람 손에서 나왔나 사람은 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태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화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쑥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우의 칠대장. 칠대장이나 저우의 육근육진 육식 18개장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불교의 깊은 그 본래의 진리를 설명할 때 모든 상대성을 상대를 초월한 절대의 진리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나무도 아니고 분명히 나무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향나무에서 향이 불탔으니까 그 냄새가 나왔지만은 여기는 이제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허공을 통해서 그 냄새가 뻗어 왔지만은 허공도 아니고 연기가 나고 불이 붙어가지고 냄새가 났잖아요. 그러나 연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 냄새가 가더라도 가는 바가 없고 와도 오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쪽 냄새가 이쪽 코로 왔다고 상식적으로는 보겠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텅텅 공이요. 향진이 다 공한 거지 본래. 그런 것을 관찰해가지고 그런 말미암아 의식 분별이 도가져가지고 무루도를 발명했단 말이죠. 능엄경 법문은 다 그러한 법문이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가합도 아니고 합 아닌 것도 아니고 인연 자연 떠난 것도 또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말한 것은 전부 다 이삭고 절벽비의 돌이죠. 사구를 다 떠났어요. 있다 없다 또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 이런 도리가 불교를 대표하는 공도리. 사구도 떠나고 백비도 다 끊어진 그런 도리가 여기서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나무도 허공도 연기도 불도 거래도 없다는 거죠. 다 그런 식입니다. 밑에 것도 다 그렇게 해서 원통을 얻었어요. 열애가 저를 인가하사대 향어무 호를 얻었다고 하시니 그래서 이제 그런 말미암아 도를 깨쳤다 해가지고 이름이 호가 향엄이요. 그래서 향엄 동자라요. 병경동자 구하래란 말이 견등록에 많이 나오죠. 병경동자가 구하래라. 견등록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건 뭔 뜻이겠어요? 병경 동자가 불을 구하여 오는 거. 어? 마음 찾아서 마음 공부 하려는 것이 이런 식이라. 병경 동자는 뭔 것도 병신 풍자하는 건가? 육갑에 갑을 병정 나오잖아요.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뭐라고 또 그 전에 천부경 갈 때 했죠. 불이죠. 그러니까 병정 동자는 병정이 불인데 말이에요. 병정 동자가 불을 구하여 오니까 불이 불을 구하는 거지. 가히 무섭다 소를 타는 사람이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사람이요. 소를 타고 다시 또 소를 찾는구나. 그 말하고도 통하지요. 소를 타고 있는 사람이 또 소를 찾거든.
진기가 숙멸하고 진기가 없어지고 잠깐 문득 숙자요. 진기랑 하선 그 향진의 향내가 그 말이요. 향기가 벌써 없어지고 묘향이 미루나요. 묘향산 할 때 예자 아니요. 우리나라 4대 명산 중에 서산대사는 묘향산이 가장 좋다고 했죠. 금강산 그전에 한번 말했죠. 금강산은 수려하기만 하지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기만 하지 수려하지도 못하고 구월산은 웅장하지도 못하고 수려하지도 못하고 사산평이요. 묘향산은 웅장하기도 하고 수려하기도 하다 해서 묘향산에 계셨잖아요. 묘향산이 서산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쪽 평서지방이라고 해가지고 황해도 그 그쪽이라서 평안도 그쪽이라서 그걸 서산이라고 한 거예요. 묘향산 별명이 서산입니다. 거기서 계셨어요. 묘향산 서산이 별명이. 그래서 서산평이라요. 서산의 서산대사의 사산평 대산을 평한 거예요. 금강산은 그래서 김일성이가 묘향산에다 별장 지놓고 늘 묘향산에 가끔 갔죠. 묘향산에 가가지고 세상 마쳤죠 아마. 에? 거기 가서 무슨 마쳤다고 언제 신문에 났죠. 금강산은 수려하기만 하지 웅장하지 못해요. 만 이천봉으로서 굉장히 이 기암교색이 많아가지고 수려하죠. 그러나 진산같이 큰 산이 아니잖아요. 작은 산이요. 설악산 같이 생긴 거죠. 예? 설악산 보면은 금강산 면모를 조금 볼 수 있잖아요. 지리산은 웅장하지. 우리 남한에서 제일 큰 산이죠. 백두산은 어째 여다 넣지도 않았어요. 예? 백두산이 더 클 건데 아마 지리산보다. 지리산은 웅장하면서도 수려하지를 못하고 구월산은 웅장하지도 못하고 수려하지도 못하고 항해도 구월산 묘향산은 웅장하기도 하고 또한 수려하기도 해요. 그래서 묘향산에 계셨어요. 사산대사가 거기서 승병장이 된 것도 거기서 되었죠. 그래가지고 자기 의발은 그냥 봐인 참 아시기는 잘 아셨죠. 의발은 해남 대흥사에다 소장해라고 했죠. 전라도 틀림없이 공산주의가 될 줄을 알으셨던가 봐요. 서산대사 의발 소장은 해남 대흥사 두륜산이죠. 두륜산 그 전라도예요. 큰 절입니다. 대흥사가 일어나고 앞으로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가 성하려면은
거풍상하고 대응상하고 크게 번창돼야 되는데 제일로 초라하지. 거풍상은 오대보공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초라하죠. 그것이 이제 통도사 암전맛도 못해요. 통도사 저저 거시 같은데 극락암이나 저 그런 데만 오다고 영천 은혜사 백흥암만도 못하죠. 지금 법풍사 규모가 면모가 터야 굉장히 좋던데 높고 대흥사도 큰절인데 대흥사도 전남에서는 5대 본산인데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 대흥사가 좀 초라하지요. 해인사나 뭐도 그런 데 비하면 통도사나 뭐도 그런 데 비하면 대흥사가 좀 못하죠. 그런데 서산대사 자기 의발은 유언을 해가지고 해남 대흥사다 모시라고 해가지고 해남 대흥사다 모셔서 해남 대흥사의 표충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남 것이 저 밀양의 표충사는 자명대사가 밀양 출신이고 고향이기 때문에 표충사 절도 지었고 서원을 모셨지만은 원칙은 해남 대흥사의 표충 서원이 있거든요. 표충사. 그래서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을 보관합니다. 알기는 잘 알았죠. 요양사다 틀면은 공산주의 돼가지고 그거 뭐 별로 아마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평소에 살기는 거기서 사시면서 자기 사후에 자기 유물은 해남 대흥사다 이렇게 소장이라고 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공산주의 될 것을 아마 아셨겠지. 그런 분들이야 알지다. 서산 사명 같으니 무학 옹용자 도선국사 같은 이들 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징득한 바와 같아서는 향음이 가장 최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진원통이 최고입니다 말이죠. 세 번째는 향진원통이요. 끝까지만 합시다.